경복궁 안에서 대형 화장실터가 처음으로 발굴됐습니다. 150년 전에도 현대식 정화조와 닮은 시설을 썼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. 이현용 기자가 보여드립니다. 화장실터가 발굴된 곳은 경복궁 중심에서 벗어난 동궁 남쪽. 도면의 뒷간을 뜻하는 측 또는 측간이라고 표기된 곳입니다. 흙에서는 그램당 18,000건의 기생충 알과 채소 씨앗들이 검출됐습니다. 이곳이 대형 화장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조선 궁궐에서 화장실터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왕이나 왕비, 이 그 왕세자들 이렇게 그 높은 고위층의 사람들이 살았던 주역을 이렇게 걸 발굴했기 때문입니다. 그분들은 외화틀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했던 그렇기 때문에 길이 10.4m, 너비 1.4m의 직사각형 모양에 1.8m 깊이의 구덩이가 파여 있는 형태. 기둥과 기둥 사이 한 칸씩 모두 네 칸에는 각각 문 두 개와 변기 두 개의 흔적이 있습니다. 한 번에 8명, 하루 15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. 이번에 발굴된 대형 화장실 유구의 정화시설인데 입수구가 출수구보다 낮습니다. 찌꺼기는 가라앉고 차오른 물과 부산물만 배출하는 구조입니다. 미생물로 분뇨를 처리하는 현대식 정화조와 닮았습니다. 발효 과정에서 악취와 독소가 빠진 분뇨는 모아서 비료로 쓸 수 있습니다.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성일수록 화장실 자체가 없습니다. 저장을 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모으는 문화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연대 분석 결과 1868년 경복궁 중건 때 건축돼 20여 년 동안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. 발굴 위치로 보면 왕세자가 머무는 동궁 관련, 하급 관리와 궁녀 그리고 궁궐을 지키는 군인들이 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.